58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58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583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584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9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아홉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58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586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587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588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요? 1번 서울역 쪽으로 가요. 2번 다음역에 내리세요. 3번 길을 건너서 타세요. 4번 370번 버스를 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버스는 어디로 가요? 1번 서울역 쪽으로 가요. 2번 다음역에 내리세요. 3번 길을 건너서 타세요. 4번 370번 버스를 타세요. 589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1번 일이 많아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공장이 안산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1번 일이 많아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공장이 안산에 있어요. 590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1번, 일하러 와요. 2번, 밥 먹고 와요. 3번, 지하철로 와요. 4번, 매일 일찍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 어떻게 와요? 1번, 일하러 와요. 2번, 밥 먹고 와요. 3번, 지하철로 와요. 4번, 매일 일찍 와요. 591번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592번 문제입니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번 3박 4일입니다. 2번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번.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번.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번. 3박 4일입니다. 2번,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번,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번,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593번 문제입니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번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번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번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번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번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번.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594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595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596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시간 걸려요. 2번, 20살 때부터요. 3번, 내일부터 시작해요. 4번,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시간 걸려요. 2번 스무 살 때부터요. 3번 내일부터 시작해요. 4번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597번 문제입니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598번 문제입니다.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599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외국에 사셨어요? 1번 8년쯤 살았어요. 2번 80만 원쯤 바꿔 주세요. 3번. 외국 여행은 처음이에요. 4번.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599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외국에 사셨어요? 1번. 8년쯤 살았어요. 2번. 80만원쯤 바꿔주세요. 3번. 외국 여행은 처음이에요. 4번.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600번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